안녕하세요. 저는 사진작가 김한준입니다. 캐논과는 각별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예전에 그 캐논 피플 인터뷰에서 유저분들과 만난 적이 있었고 또 원디에스 마크3의 그 지면 모델로도 등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가이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사진 작업을 하는데요. 패션, 뷰티, 광고 같은 커머셜 작업도 많이 하고요. 또 그것 이외에 제 사진과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판했었죠. 개인 작업일 경우에는 어떤 설정 없이 일상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담는 것을 좋아하고요. 커머셜 사진에 있어서는 아주 조명 상태가 어둡거나 또는 아주 밝은, 아주 세세하고 섬세하게 이제 조명을 컨트롤하는 이제 그런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진이 찍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찍힌 사진이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EOS 6D를 처음 만났을 때는 일단 사이즈가 굉장히 컴팩트하고 가볍고 작기 때문에 조금 얕았어요. 근데 제가 출장 갈 때 그 제가 쓰고 있는 전문가용 사진기와 6D를 같이 가지고 갔었거든요. 전문가용 사진기로 찍다가 6D를 꺼내서 한번 찍어볼까? 찍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고감도 상황일 때 특히 노이즈, 또 색 밸런스, 그런 전반적인 퀄리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썼던 ISO가 6400과 12800 정도였는데요. 이제 굉장히 어두운 상황에서 충분히 찍을 수 있는 이제 광량을 얻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지 퀄리티가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극한 상황이었을 때 25600까지 이제 감도 올려봤었는데 놀랍게도 육안이 파악하지 못하는 디테일을 6D가 잡아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가 고감도가 아닌 저감도거든요. 이제 ISO 100에서 확장 시 50까지 낮출 수 있다는 점이 아주 유용했어요. 너무 밝을 때 이제 하이라이트 디테일이 나르기도 하고 촬영하기 힘든 상황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50으로 낮추는 것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죠.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빛이라고 생각해요. 그 영어로 포토그래피라는 뜻이 빛으로 그리는 그림이라는 뜻이거든요. 빛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것을 컨트롤하고 사용하는지가 사진을 잘 찍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OS 6D를 사용하면서 생각한 풀프레임의 기준이 있다면 다양한 촬영 조건, 특히 어두운 상황에서 이제 광량을 잘 조절할 수 있고 제가 빛을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풀프레임의 법칙, 어둠에 강하다.